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add user 보이죠? 펌이죠? 이 펌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슈퍼맨 하고 이마트 유저 add user 하면 이렇게 슈퍼맨과 이마트가 추가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에디트와 딜리트 버튼 아직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요렇게 되도록 한번 코드를 새로 구성해 보세요. forms 폴더를 만들고 add user form js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react와 use state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app.js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지식과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여기 add user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밑에 테이블처럼 하나 손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손을 봐서 그리고 뭔가 펑션도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Oh. 먼저 app.js 파일, 그렇죠? app.js 파일에서 add user 이 부분부터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래스 네임하고 이렇게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뭔가 우리를 좀 추가를 해서 바꿔줘야 될 텐데, 바꿔줄 것은 딴 건 없고 밑에다 폼만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폼이죠? add user 폼이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폼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 유저를 추가하는 기능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pp.js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유저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유저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당연히 app.js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add user form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나 처리할 그러한 것을 밑에 children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add user 하고 그럼 펑션을 여기다 하나 승인해야 되겠죠? 왜 이걸 여기다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add user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요 펑션, 요 기능이 add user form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새로 만든 파일이 아니라 app.js 파일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user 넣고, 자 새로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엘리먼트를 유저 데이터에다 하나 추가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두 개의 유저즈와 센 유저즈라고 하는 두 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저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죠. 이걸 베리어블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컨스트니까 베리어블로는 아니죠.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이용할 텐데, 이용하는 것은 둘 다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요런 것이 하나 날라왔다, 요러한 것이 add user form으로부터 app.js 파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요러한 것이 얘를 어떻게 추가할까요?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상을 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지 말고 제가 멈춰서 직접 해보라고 할 때는 꼭 하셔야 돼요.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추가되죠? 먼저 use id 이걸 넣고 users length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set users 불러왔어. 그런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정말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자바스크립트의 array destructures가 들어가죠. array destructures, destructuring, churing. 이거는 우리가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에피소드 175번 그죠? 참조. 어디서 공부했느냐니까 중급 1년차죠. 중급 1년차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제 자바스크립트의 에피소드 175번에서 공부했더네요. 혹시라도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요 다시 돌아와서 디스트럭처링, 어레이 디스트럭처링하고 또 있죠. 뭐가 있었죠?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두 개를 다 공부했었잖아요.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요 두 가지 새로운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입니다. 정말 혁신적이죠. 이게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거 피곤한
코딩이에요. 아마 코딩 엄청 한 10줄 이상 코딩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저즈 기존 유저즈잖아요. 에다가 유저 추가를 하면은 그럴 것이죠. 어레이 디스트럭처링도 상당히 재밌습니다만은 더 효율적인 거는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이에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사실 스크린바에서 우리가 강의를 계속 지금까지 녹화를 해왔었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VS 코드로 지금 넘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스크린바에서 이걸 지원 안 해요. 점 세 개를 지원 안 합니다. 이 점 세 개를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75번 에피소드부터 80번까지는 유튜브에서 VS 코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새로운 아이디가 할당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달받는 네임과 유즈네임, 이 두 개는 어디서 날라와야 되나요? 요거는 add user form에서 날라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add user form을 불러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씩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폼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props에서 return, 제일 기본적인 거 return 예전과 동일합니다. 폼 넣고 자동 완성이 되니까 지금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스크린바에서 자동 완성이 안 되다가 지금 자동 완성이 바로 되니까 라벨이고, 라벨은 name 들어야 되겠죠. 라벨이 한 번 들어오나요? 하나 더 들어오긴 합니다만 일단 다음에는 input 필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input에는 type 지정해 주죠. text 들어가고 name equal 이게 아니네요. name equal name 하죠. 그리고 value를 equal user.name 유저.name 이렇게 할까요? 프롭스 받았으니까 유저.name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요거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임을 어떻게 하는 걸 직접 지랄지.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한번 더 해서 이번에는 네임이 아니라 유저네임, 네임 들어가고 텍스트 이름은 유저네임 들어가죠. 우리가 유저네임을 뒤에 n을 대문자로 했었나요? 대문자로 같이 통일하겠습니다. 밸류를 뭘 넣을지 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몇 가지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자, const 해서 initial data form data form state 그래서 initial 부분입니다. id는 처음에 널이고 네임도 텅 비고 처음에 이니셜이에요. 유저네임 역시 텅 비어 있는 거. 여기 이니셜 형태로 고집 끄고 다음에 바로 이제 유저 스테이트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불러올게 유저하고 set user 요 두 가지를 유저 스테이트 이번에도 아규먼트를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이니셜 form state를 넣어서 구성을 하는 걸 하죠. 자, 이렇게까지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특히 value에 뭘 넣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user와 send user이라고 하는 새로운 두 개의 컨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 뭔가 채울 수가 있죠. user.name을 넣고 그죠? user의 name 요걸 말한 겁니다. initial name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겠죠? value도 마찬가지 user.nam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뭔가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할 뭔가 핸들러가 있어야 되겠죠? onChange equal 해서 이름을 뭘로 넣어줄까요? onChange에서 새로운 펑션을 하나 구성해야 됩니다. handle inputChange였던가요? inputChange 아마 이렇게 돼있지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handle inputChange가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두 개가 지금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인풋이 위에 있는 네임 인풋과 유즈 네임 인풋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하나의 핸들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서로 필드가 다른데. 그런데 가능해요. 그게 정말 이 마술 같은 자바스크립트의 새로운 이번에 2018 버전인가요? 2016 버전인가요? 볼까요? 어떻게 실행하는지. const handle input change equal 이벤트가 뭔가 전달되겠죠. 전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먼저 const 해서 두 개를 뽑아냅니다. 요게 뭔지 잘 보십시오. 이게 뭐죠? 요게 이벤트의 타겟. 여기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이죠, 그죠?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에서 그대로 오브젝트만 뽑아낸 겁니다. 이게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아, 디스트럭처링, 예, 맞습니다. 링에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175번 에피소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send user. 그래서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여기 있는 이 setUser로 호출해서 initial form state 값을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input 입력된 값에 따라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value죠. 여기 가정 name과 value. 그래서 이 밸류 부분, 이 밸류가 이 밸류잖아요. 이 밸류를 덮어서 setUser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동작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것도 역시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에피소드 몇 번이었나요?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의 에피소드 176번일 겁니다. 아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에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오브젝트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 유저잖아요. 유저 set user 여기로 이걸로 처음에 유저를 만들죠. 이걸 디스트럭처링 한 다음에 요 네임 이 부분은 뭐죠? 요거는 이거는 variable property라고 우리 공부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임의 값은 이 경우에는 네임이 되고, 그죠? 또 이 경우에는 이 네임이 유즈네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덮어쓰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걸 덮어쓰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걸 덮어쓰죠. 그렇죠? 정말 이건 정말 경이로운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정말 경이롭게도 진화한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진화한 모습이고 이 부분은 리액트가 정말 경이롭게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의 진화의 결정본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러분 이 코드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깔끔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죠. 뭔가 우리가 이제 폼에서 어떤 이벤트를 받게 되면은 그 폼의 이벤트를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나요? 잠시 멈추고 폼에 어떻게 하면은 이 폼이 우리가 이 폼 말하는 거예요. 이 폼을 어떻게 했을 때 여기에 있던 이 값, 새로이 만들어진 유저 값, 유저죠, 그죠? 이 유저를 이 호출한 add user 폼의 부모 컴포넌트인 app.js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줘야 될 거라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십시오. 먼저 버튼부터 하나 추가를 해줄까요? 그래서 위에다가 버튼입니다. 그리고 서브미트라 그럴까요? add new user 해주고 그 다음에 폼에 이벤트 처리하는 알고리즘 onSubmit를 넣으면 되겠죠. equal 이벤트를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ops의 users가 아니라 우리 받은 게 이름이 뭐였죠? 받은 것이 addUser이죠. addUser, addUser 호출하고 그리고 argument로 user를 전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sendUser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initial form state로 다시 바꾸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우리 이벤트를 가져왔잖아요. 이벤트를 가져온 이유가 뭐였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이벤트 prevent default. 이걸 왜 하는지는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렇게만 하면은 동작은 일단 하겠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홍길동, 이게 왜 뭔가를 잘못 적었네요. 그러네요. 여기다가 왜 인용부호를 적어놨나요? 인용부호가 아니라 curly bracket을 적어야겠죠. 이만큼의 curly bracket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만큼의 curly bracket 됐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돼 있나요? 예, 제대로 돌아가는 동작합니다. 주피텔 들어가고 유저네임은 팀 주피텔. 주피텔 add new user. 정상적으로 주피터 팀 주피터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좀 곤란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주피터만 한 거예요. 그걸 하고 유저네임을 안 하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죠? 유저네임은 없는데 이 경우를 조금 방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간단하죠. if 만약에 없다면은 유저의 네임이 없고 또는 뭐가 없으면 되나요? 유저의 유저네임이 없거나 이 둘 중에 뭐가 없으면은 return 해버리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Jupiter add user 하면은 동작이 안 되죠. 먹히지 않습니다.